6.13 지방선거 뒤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연정을,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에게는 돌아오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반응은 시원찮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연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국회의석 130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거듭 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말로는 재벌개혁을 외치지만 실제 이 국회를 통과한 제도개혁, 재벌개혁에 관한 법은 입법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미애 민주당 당대표가 평화당과의 연정 가능성을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연정의 최종 성사 여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 6명에게는 정체성이 맞는 평화당으로 돌아오라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가치나 정책에 있어서 별반 차이를 이제 못 느낀다 그러시지만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 당시 호남 정신과 평화의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격을 느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원조 적폐 정당인 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 없습니다. 지역 정당인 민주평화당의 기웃거리는 의원도 더더욱 없습니다. 텃밭호남에서 사실상 패한 평화당의 생존을 위한 구애 전략이 과연 묘책이 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